오늘은 윤딸에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곽을 3회 돌면 무명 장수하고 그날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는 고창 읍성에 왔습니다. 고창 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에 외침을 막기 위하여 전라 도민들이 읍이 무한의 슬기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입니다. 일명 모양석이라고도 하는 이 성은 나주 진관에 이반산성과 연계되어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진 읍성이라고 하네요. 아쉽게도 안쪽으로는 돌 수는 없지만요. 고창 읍성이 외곽으로도 돌 수 있게 길이 다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외곽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1965년 4월 1일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성의 둘레는 1684m, 높이 4에서 6m로 동서 북문과 세계소의 옹성, 육계소의 치성을 비롯하여 성 밖의 해자 등 전략적 요충 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성 내에는 동원, 백사 등 22동의 조선시대 관하 건물이 있었으나 방화 등으로 소진된 것을 1976년부터 복원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달에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곽을 3회 돌면 무병 장수하고 그날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어 지금도 부녀자들의 탑성 풍속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곽은요 외곽과 내곽을 함께 돌 수 있는데 오늘 좀 외곽길로 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약간 좀 양기가 꼈는데 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고창의 풍습 중에요 탑성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창 읍성에 탑성놀이라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탑성놀이하면 무명장수하시오,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 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명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 승천한다고 합니다. 성을 돌 때에는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세 바퀴 돌아야 하며 머리에 인 돌을 성 입구에 쌓은 뒤 선수 가꾼 오골 백지에 펴고 삼배를 올리어 소망과 무명 장수를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고창 읍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요 약 30분 정도, 1.7km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고창 읍성 외곽을 지금 돌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야외 학습장을 지나서 지금 노동 제수지가 보이는데 너무나 멋지게 보이니까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노동 저수지 왔는데요. 안개가 좀 약간 꼈는데 더 신비스럽고 멋지게 보입니다. 아주. 노동 저수지 나무 대크길은 현재 공사 중이라 걸어볼 수가 없네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고창 읍성은 부녀자들이 쌓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산면 독곡에 있는 서산 고성을 쌓고 여자들은 고창 읍성을 쌓기로 하고 축성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부녀자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을 날라 성을 쌓았지만 남자들은 부녀자들을 얕보고 술을 마시며 게름을 피워서 결국 여자들이 쌓은 고창 읍성은 단단하게 완성이 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요. 서상고성은 경쟁이 있는 남자들이 그대로 포기해서 쌓다마차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같은 살초 필 때 오면 아주 좋겠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요. 성 내부를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예각을 지금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예각을 돌았어도요, 고창 없어. 너무너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산성을 돌아봤는데요.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명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 승천한다고 했습니다. 무명장수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다시 와야겠습니다.